야,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차태현, 조인성 씨, 안녕하세요. 평생 이렇게 오랜 시간 가게를 비우는 게 처음이라 실감이 안 나네요. 나 대신 맡아준다고 하니 고맙고 믿고 다녀올게요. 가게 일과에 대해 적어봤습니다. 오, 아, 잠에서 일어나며 감사합니다 하며 불을 일켭니다. 가시는 분, 오시는 분, 가시는 길 밝혀주듯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. 어쩌다 아침을 못 먹으면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힘이 들지요. 그래서 아침을 먹느라 노력을 해요. 내가 기분이 좋아야 오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리라 믿으니까요. 오래전부터 속담이 첫 손님이 하루를 점치듯 그날의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계세요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먹던 건데? 필요한 물건을 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. 없어요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미안해요 하지요. 그래서 좋은 것, 나쁜 것, 나에게 주어진 복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살지요. 잘 지내시지? 이거 잡소. 아니요, 아니요. 혹시? 먹었어, 이 먹었어. 어? 사지 말아요. 가끔 한두 명씩 술 한잔하러 오십니다. 이게 나도 죽게 받겠다. 과자 같은 거 사서 드시거나 통조림 사서 가져오시면 찌개 같은 거 끓여드리기도 해요. 사람들 해먹이는 거는 즐거운 일입니다. 고되기는 해도. 안 계신 줄 알았어요. 쉬세요. 네. 제가 처음이라 조금 걸립니다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아, 이거 죄송합니다. 이게 벌집 피자. 어디 있어? 벌집 피자. 급하세요? 아니요. 같이 찾아 주실래요? 저 죄송해요. 같이 좀 이제 그렇게 팔아가던 오늘 장사 뭐 좀 지나면 아시죠? 두고 와서 터질까 봐. 그래도 들어오니까 계속 있네요, 마을이. 어, 집이 세대가 꽤 많은 것 같아. 네. 야, 그러니 우리 그 원천상의 규모가 네. 저 정도는 돼야 되네. 지금 저게 하나 있는 건데. 저 소문 안 내게 해야 될 것 같은데.
자칫 맛있다고 소문나면 일 너무 많아지겠는데. 아, 그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그 정도는 안 합니다. 그러기에는. 아, 야, 이거. 야, 이 뭐냐, 여기는. 이게 뭐야, 지금 강이야? 그런 것 같은데요. 강인데? 지금 우리 지금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, 네. 이게 지금. 강이구만. 와. 야, 이거 눈이 와가지고 강인 줄 몰랐어. 야, 경치는 왜 이렇게 좋니? 아휴, 열흘 동안 이거 경치를 볼 수나 있나 모르겠다. 마음이 바쁘다. 경치를 담기에는 내 마음이 바쁘다. 야, 야, 이거, 와, 너무 이쁘다. 야, 이거, 이거 눈 발자국 우리가 이게 처음 내는 거네. 야, 이게, 야, 강이 죽이네. 기가 막히네. 아, 어떻게 또 이렇게 눈이 와줘가지고, 어? 와. 인성아, 야, 이런 데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새해부터, 형님. 야, 경치가 너무 좋잖아. 둘이 이게 있기에는. 오래 글렀어요. 아니, 이 그림은 이게 지금 눈치 없게 이게 뭐야. 이렇게. 아니, 너무 이쁜데, 이게 지금. 어? 그래도 혼자인 거보다 낫잖아요. 어쩔 수 없어. 이건 우리끼리라도 사진 찍어야 돼. 우와. 이게 약간 더 넓게. 나왔다. 달력 나왔다. 오, 진짜 이쁘다 이거. 나왔다. 많이 땡겨지네. 어, 넓게도 어, 땡겨져. 어, 근데 이렇게 땡겼는데 화질 엄청 좋네. 자연스럽게. 야, 씨. 무슨 저거 옷 광고 같다, 야. 멋있다. 그럼 뭐해? 야. 그럼 뭐 하냐고? 좋아. 오, 야. 아우 손 시려. 아, 가자. 여기 나중에 그 우리가 그 나중에 그 손님들 부를 때 구경 시켜주는 약간 그런 포인트? 그때까지 이 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딱 그때까지 눈이 좀 안 녹았으면 좋겠다. 이쁘다 근데. 이제 우리가 가게 가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이거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집 갔네.